하와이 교포들은 외국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반대해 호놀룰루로 오지도 못하게 하였지만 그녀의 성실한 내조와 헌신을 보면서 차차 이해해갔다. 두 사람은 배고픔을 참아가며 독립운동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다. 사과 하나로 하루의 끼니를 대신하고 물로써 배를 채우는 일도 허다하였으며 양말은 꿰매 신었고 헌옷을 고쳐 입기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면서도 애국 동포와 미국의 지인을 통한 독립자금 모금에 힘을 기울였다. 프란체스카는 가난한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성실한 내조와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로 삶을 일관한다. 구미 위원부 시절 워싱턴 DC에 있으며 폭넓은 인맥과 세계 지도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국제 정세를 읽는 이승만의 통찰력은 뛰어났다.